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에 있는 참외 농장 부지 샤이머스케 심어서 수입 창출할 수 있는 참한 농지가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3m 농로 포장 도로를 접해 있는데요. 자, 우리 땅은 성토 작업을 높게 해서 땅이 도로보다는 들은 쳤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확 트여가지고 일조량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신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는 나중에 인입할 수 있고요.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 지으려면 지하수는 당연히 파야죠. 자, 우선에 우리 농지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한 대 지나가고 1톤 트럭이 지나갑니다. 저쪽 방향은 금수면 소재지 성주댐 대덕 무주로 가는 도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커브길 있죠. 이쪽 방향은 성주읍 대구로 나가는 방향이다. 수륜면 고령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커브를 탁 돌자마자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은 오늘 농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그 농사짓는 어르신도 제가 아는 분이냐. 자, 이 우리 농지 뒤쪽에는 크다란 고목나무가 하나 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자그마한 원두막을 지면은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벽 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삼각형 모양인데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논입니다. 우리 땅은 직사각형 논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하우스 설치 다 할 수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자, 부지 면적은 1298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참외농사, 샤이머스켓 농사 짓는 데는 아무
그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방향이 정남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야산이 살포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쪽 방향이 남향이고 사방이 확 트여가지고 일조권은 좋다. 정기 인입 가능하고 농사를 지으시려면 지하수는 나중에 하나 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지는 3m 도로 물었는데요. 땅이 덜렁에 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하고 또 사이에 3m 도로 접해 있는데 그 사이에 구고가 넓어요. 이 앞에 있는 하우스 이거는 작업장 이거는 땅에 하우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웃 옆집에 어르신 하우스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 길이가 제가 지금 서가 있는 데부터가 저 끝에 농도론까지 길이가 96m 정도 되고 넓은 폭은 59m, 좁은 폭은 37m 정도 됩니다. 자, 우리 농지 쭉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어르신 오늘 못내게 했어. 요거는 고염나무 같다. 고염나무 같아. 중간에 구고가 넓어요. 넓어서 진입도로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땅이 농지보다 엄청 드러쳤어요. 예전에 성토 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이 높아. 자, 이쪽에도 진입도로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농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덜렁 들은 채 가지고 일조권은 좋아. 사방이 확 트였습니다. 사방이 저쪽 건너편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약간의 소음은 있네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소음은 아닌 듯 합니다. 저 색강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래 농사를 짓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저 뒤쪽에 확 트이고 제가 서 있는 앞자락에도 확 트이가 사방이 확 트였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좋다. 그 요 밑에 논하고 단차가 있잖아요. 우리 땅은 드러친 농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도 물었지만 여기 진입도로 포장도 다 해두었습니다. 본 농지는. 자, 농지 앞자락으로는 색강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남 칠교라고 적혀 있네. 자, 색강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천이죠, 세천. 민물고기가 팔딱팔딱 뛰고 난리 났다.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았노니 그래도 물 양이 제법 있다, 그죠? 자, 인근의 농지 가격이 평균적으로 지금 그렇게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지도 매매 금액이 인근 농지 시세에 그렇게 올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충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충을 만약에 이제 이 논이 마음에 든다면은 절충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땅주인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절충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기로 그래 또 약속이 돼 있는데 그건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농지는 참외 농지 또는 샤인머스켓, 요는 또 고소득 작물 그리고 잎채소 재배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위치의 농지입니다.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기농 교육을 받으시고 자금이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금 타서 농지 사실 분들도 요런 크기의 땅 구하기 힘드니까 유심히 보셨다가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이 된다, 그죠? 자,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나중에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 접혀있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 성토 작업을 2차선 높이만큼 해서 또 활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또 장점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에 있는 농지 기농 토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